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참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참치의 기타 맛보기, 기타 관리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동영상을 찍어보니까 계속 너무 길게 나와서 오늘 짧게 짧게 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1번, 예, 장력 관리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모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1번 매일 연주하면 줄 안 풀어도 된다. 2번 풀어야 된다. 저는요, 제 의견은 1.5예요. 1.5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 네. 하지만, 제 의견은 1.5이지만,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무조건 2번으로 얘기해야 된다. 예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2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제 기타 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리페어도 받기도 하고, 뭐, 기타, 이제 뭐, 리페어 사장님들하고도 되게 친하고 한데, 기타 매일 연주하는데, 안 풀었대요. 줄 안 풀어도 된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브릿지 뜨고, 브릿지 밑으로 배 올라오고, 14플랫 이후로 막 꺾이고, 이런 기타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거든요. 절대로요, 줄은 풀어놔야 돼요. 예. 이제 그런 기타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럼 좀 더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할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뭐냐면요.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산타크루즈. 뭐 블루리치도 살짝 상판이 좀 얇은 편이고요. 테일러. 뭐 이런 기타들 상판이 얇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인터넷에서 유저가 예 뭐 기타 줄 풀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는데 누군가가 아 예 뭐 매일 연주하시면 안 풀어도 돼요. 줄 안 풀어도 돼요. 이렇게 딱 댓글 딱 그냥 간단하게 남겼다고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거 질문하신 분이 산타크루즈 유저였어. 그 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점점점. 상판 얇은 기타들이.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산타크루즈 유저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누가 답변이, 근데 이거는, 이 답변을 쓰신 분은 콜링스 유저야. 아니면 국산 좀 내구성 좋은 거. 좋은 기타 유저였어요. 아니면 본인이 연주했던 기타들이 좀 보통 어느 정도는 내구성이 좀 괜찮았던 기타들이었어. 그래서 아 매일매일 연주하면 줄 안 풀어도 돼요. 제가 뭐 여태까지 기타 한 10년 연주했는데요. 다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질문하신 분이 알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산타크루즈 유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근데 기타 상태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었어. 기타를 잘 볼 줄 모르는 분.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관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아무 이제 그거 없이 계속 이렇게 쳤어. 쳤고 또 공교롭게도 또 OM 바디인데 미디움 게이지 줄을 걸어놓고 만약에 쳤던 분이다. 그랬는데 기타를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6개월 있다가 딱 가서 리페어샵에 가서 이제 사망 판정을 받는 거죠. 아 이거는 지금 뭐 14플랫 이후로 넥도 확 꺾이고 지금 뭐 상태가 말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갔냐고. 산타크루즈 상판 얇은 기타인 거 몰랐냐고. 그러면 이제 뭐 인터넷상에 누가 매일매일 연주해주면 줄 안 풀어도 된다고 그래서 한 번도 풀은 적 없고요. 뭐 그냥 저는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왜 잘못했나요 제가? 이러면 이제 멘붕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보통은요 기타가 이게 헤드 이렇게 있고 이게 넥 있고 이게 바디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브릿지 있고 한데요. 이게 죄송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예,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헤드예요. 그러면 이 브릿지고 이제 줄 이렇게 감기고 하는데 사운드홀이에요. 예, 우쿨렐레 같네요. 자,
이제 이제 줄을 안 풀어주면요, 이 부분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되게 불룩 솟아올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 넥 접합부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걸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보면 넥이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주저앉아요. 꺾여요. 여기 14플랫이에요. 14플랫. 여기는 이제 뭐 상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려가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도 내려가고요. 여기도 내려가고요. 여기는 올라가요. 여기는 블룩해져요. 보통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제가 이런 기타들 굉장히 많이 봤고요. 리페어샵에 계신 분들 역시도 그분들 뭐 3, 40년씩 기타 만드시고 수리하신 분들인데 다 어지간해서 기타줄 풀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리페어샵에 계신 분들보다 더 내가 기타 많이 만든 사람이고 더 많은 기타들을 접해보았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타를 다 거의 접해봤고 연주도 거의 프로급으로 한다라는 분들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이거는 뭐 남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예전에 그랬었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기타들 좀 사고 팔고 하면서 테일러랑 이제 뭐 마틴이랑 이런 거 어쭙지 않게 조금 이제 경험을 해보고서는 우쭐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제가 좀 기타를 진짜 많이 아는 양. 근데 나중에 지금 와서 이제 보니까 지금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아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예.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경험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더 소리 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제는 제가 어지간해서 이렇게 막 나서진 않는데 이런 기타들의 유저들이 있다는 거죠.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런 기타들의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단순히 매일 연주하면 줄 안 풀어도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만 딱 얘기해버리면 이분들 같은 경우 멘붕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럼 이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 결국은 이제 줄 풀어야 되는 기타 대 줄 안 풀어도 되는 내구성 강한 기타를 보면요. 저는 한 80대 20 정도로 봐요. 80%의 기타는요. 대부분 줄 풀어야 되고요. 20%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뭐 줄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일단 줄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시간이 더 지날수록 또 그렇지만 많은 기타 루시어들이 기타 소리 좋게 하려고 하잖아요. 기타 소리 좋으려면요. 어쩔 수 없이 내구성의 부분을 반비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판도 얇게 써야 더 소리도 좀 우렁차게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마틴 기타 같은 경우 14플랫 이후로 살짝 넥이 주저앉는 경우 장력 관리를 잘못해줬을 경우에 14플랫 이후로 넥이 살짝 주저앉는 경우들이 또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산타크루즈 이런 거는 뭐 아주 쥐약이고요. 테일러도 마찬가지로 좀 관리가 좀 필요하고 좀 이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타가 다 다양한데 이렇게 한 줄로만 매일 기타 연주해주면 줄 안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하면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이제 본의 아니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댓글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기타줄 그냥 무조건 풀어야 돼요. 자꾸 이제 제가 많은 기타들을 접해봐서 이제 막 이 얘기하기도 아주 그냥 지겨울 정도로 이제 저희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요. 무조건 푸세요. 무조건 푸셔야 되고요. 제 기타 콜링스인데 제 거는 사실은 줄을 좀 많이 관리를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나쁘진 않아요. 예, 콜링스가 정말 내구성이 좋거든요. 콜링스나 일부 몇몇 기타들은 내구성이 정말 좋아서 안 풀어도 되는데 일단은 본인이 기타를 좀 볼 줄 아는 분이시면 그 유저들이 한번 안 풀어 보신 다음에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좀 다시 그냥 안 풀어서 관리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내 기타가 내구성이 좋아서 그런 거지 남들도 모두 다 안 풀어도 된다라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저는 꼭 해드리고 싶고요. 이건 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어쨌거나 이거는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걸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1.5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일단은 풀어주는 게 기본인데 내 기타가 혹시 내구성이 좋은 기타라면 뭐 라립이라든지 콜링스라든지 이런 기타라면 뭐 상황 봐서
안 풀어도 된다.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매일 연주해주면 줄 안 풀어도 돼요 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딱 한 줄 남기면 다른 분들이 많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심스럽게 답글을 달아야 된다라는 거 요거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습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이건 잘 아시죠? 40%에서 뭐 한 뭐 50%, 55% 정도 사이 맞춰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원래 45에서 55 정도로 많이 얘기를 해요. 습도를요.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네, 뭐, 요 정도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소프트 긱백이나 뭐 이런 거, 습도 관리, 습도 잘 찾았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글쎄요. 아무래도 하드 케이스보단 조금 덜 하겠죠. 하지만, 뭐, 일단 그것도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느 환경에서 그거를 긱백에 넣었을 때이냐, 뭐, 사막 한가운데, 뭐 아니면 뭐 지하실 아니면 평범한 곳 뭐 예 이렇게 뭐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환경을 다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하드 케이스보다는 소프트 케이스가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정도 네 그런 거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되고 하드 케이스 역시도 완벽하게 다 이거를 딱 외부와 단절시키는 거에는 약간씩은 좀 한계는 있는 것 같고 편차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실험까지 막 해봐서 어떤 브랜드께 정말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이 되고 어떤 브랜드는 차단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실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편차들은 좀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고 결과를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리카겔 많이들 넣으시는데 실리카겔도 그렇고요. 그 뭐죠? 그 사운드홀에 이렇게 일본 건데 아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사운드홀에 사운드홀이 이 정도면 요렇게 여기 막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약간 두툼 이렇게 두툼하게 돼가지고 사운드를 이렇게 막는 거 그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거의 효과 없다고 하고요. 실리카겔도 거의 효과가 좀 없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 먹는 하마 옷장용 슬림한 거 이렇게 얇은 거. 예, 그래서 그거 넣어놓는 게 반영구적이긴 하지만, 네, 그게 그나마 좀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예, 연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예, 잘 닦아주세요. 예, 잘 닦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잘 닦아주시고, 줄도 잘 풀어주시고, 네, 뭐 그렇게 해주시고, 지판 같은 경우도 그 레모일로 좀 잘 닦아주셔서 관리를 한 줄 갈 때만이라도 한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좀 잘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건 정기적인 셋업인 것 같아요. 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못해도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올솔리드 이상급 되는 기타라면 그냥 리페어샵에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콜링스도 내구성이 좋다라고 여겨져서 제가 예전에 한번 계속 한 3개월 정도 안 풀어놨던 적이 있었는데 넥이 살짝 S자로 델랑말랑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또 줄 좀 다시 풀어주고 관리해줬더니 좀 다시 원위치 됐는데 어쿠스틱 기타라는 게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산품이긴 한데 이게 전자제품이나 이렇게 완벽하게 로봇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중간에 쓰다 보면 변형도 생기고 뭐 넥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 관리해주면 다시 또 조금 복원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쿠스틱 기타니까 어느 정도 너무 막 칼 같은 그런 거를 뭐 따지시기보다는 약간 유도리 있게 좀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기적인 셋업이나 뭐 이렇게 관리를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내가 기타의 상태를 좀 볼 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타 셋업을 한번 받으신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요 헤드에서 이렇게 놓으면서 넥 보는 거 있죠? 넥 릴리프 보는 걸로 해서 좀 보는 안목도 좀 키우시고 모르시겠으면 리페어하는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도 보시고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본인 기타를 관리를 하고 상태를 체크하고 아 지금 이게 넥이 불렀다 아니다 장력 관리를 잘 못 해줘가지고 뒤에 브릿지 뒤에가 떴다 뭐 이게 넥 부분이 지금 접혀가지고 꺾였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볼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전문가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본인이 좀 볼 수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조짐이 보일 때 미연에 좀 그것들을 좀 커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기타 관리는 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노이로제 걸릴 정도까지 뭐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네 잘들 관리하셔서 예 유두리 있게 예 좋은 기타 생활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